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오늘 영상을 좀 많이 찍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남을 때 찍어둬야겠죠. 아, 조금 힘드네요. 역시 작년과 또 다른 또 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것은 어떤 분이 저희 장기 과정생 분이 질문을 했던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주위에 이제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칼리눅스 같은 경우는 모이킹 때뭐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면 공격자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이제 칼리눅스 책도 쓰고 이제 칼리눅스로 이렇게 모이킹에 좀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도 주위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경험마다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칼리 리눅스를 사용을 해서 좀 업무에 많은 도움이 얻었다면은, 저 같은 경우죠. 많은 도움을 얻었다면은 칼리 리눅스에 대해서 이제 좋은 반응을 이제 보이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주장들, 반대 주장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번 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다른 주장을 저한테 또 이야기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서로 또 토론이 되겠죠. 자, 우선은 칼리 리눅스를 주위에 이제 뭐 쓰기를 꺼려 하시는 분 같은 경우나 담당자분 같은 경우에도 자동도 이게 칼리 리눅스뿐만 아니고 이제 칼리 리눅스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자동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 칼리 리눅스는 거의 다 도구들이 이제 IT 보안 오픈소스 도구들을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동 도구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자동 도구로 좀더 크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를 할 때도 여러 이제 팀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장애 요소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마 어떤 자동 도구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험들은 다 거의 다한것 같아요. 예, 많은 곳에 들어갔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자동 도구로 인해서 인프라들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발생할지는 몰라요. 우선은 돌려봐야 합니다. 예, 돌려보다 보면은 앞에서 정말로 이제 크리티컬한 것은 이제 스위치 쪽, 예, 스위치 쪽이나 그런 쪽에서 갑자기 이제 뭐 스위치가 내려간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동 도구에 의해서 스위치 쪽이나 그런 쪽, 어떤 게 네트워크 쪽에 뭔가 장비들이 영향을 미칠 정도면요. 다른 서비스들 운영하기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전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한뭐 10년 전 그럴 때는 그런 경우들도 몇 군데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자동도구라는 것이 그 굉장히 많은 이게 분당 많은 패킷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빠르면은 뭐 스레드가 얼마나 설정되냐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20 정도 아니면 뭐30 정도 1분당 그렇게 보내지게 되는 건데 그거는 거의 뭐 설정에 따라서 디도스 공격하고 거의 막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게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세션을 연결해서 몰고 가는 형태들, 이게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같은 경우는 이제 세션을 연결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서비스 쪽, 웹 서버 쪽에 그런 세션 고갈들이 발생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자동 도구를 이제 돌리다 보면은 어느 인프라 쪽에서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들에 의해서 장애가 경험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장애가 발생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다른 컨설턴트가 오더라도 다른 회사의 컨설턴트가 오더라도 자동 도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스럽죠. 왜한번 장애를 당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금융권이나 기타 이제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65일 장애 없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요. 근데 그것들이 장애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장애, 특히 이제 모이킹 쪽에서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뭐좀 기술적으로 들어가면은 인증 처리 미흡 쪽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쓸수 있는 그런 게시판들이 있습니다. 뭐 자유 게시판 여러분들요. 그 자유 게시판이나 뭐 여러 알지 못하는 그런 인증 없이 접근하는 그런 페이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들이 삽입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진단 도구를 돌리면은 갑자기 순식간에 수천 개, 수만 개의 게시물들이 작성이 되는 것이며, 그런 현상들이 이건 이것도 장애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용자들이 봤을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혹은 요게 정말로 크리티컬하게 발생을 해서 이 게시물들이 이제 관리자 서버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관리자 서비스 페이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관리자 페이지 쪽에서 봤을 때 정말로 관리자 페이지, 이게 뭐 이렇게 고객센터 대응하는 그런 페이지 쪽에서 전혀 대응을 할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안 되겠죠. 위험하겠죠. 이건 에이크 작용이겠죠.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할 때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많은 모이킹을 받았습니다. SQL 인젝션이나 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그런 것들 많이 발생을 했는데, 특히 SQL 인젝션 같은 경우가 뭐 이제 슬립이라는 함수들이 들어간다거나 그랬을 때, 이게 예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특정한 변수값에 이게 계속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 해킹, 우리가 자동 진단 도구를 하지 않고 매뉴얼 해킹만 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동 도구를, 그런 장애 경험들이 무서워가지고 매뉴얼 해킹만 하다 보면은 전수 진단이 안 돼요. 모든 파라미터에다가 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어떤 것들을 진단을 해야 하는 건데, 그것들을 하지 않고 계속 매뉴얼 진단만 고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동도구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진짜로 어떤 범죄자들이 자동도구로 막 스캔을 하다 보면은 장애가 그냥 확 터져버리는 거죠. 그때서야 터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모이해킹 할 때는 자동도구와 매뉴얼해킹,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뉴얼해킹 방법론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행을 계속 크로스로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제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애들이, 경험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파일 리스팅, 디렉토리 검사만 하더라도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애전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모이해킹 할 때도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자동 진단으로 그 현재 실서비스에 대해서 다 해야 한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 모이해킹 할때그 이스플로이트 코드, 이게 어떤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내가 공격 코드를 날려서 어떤 시스템 권한들을 취득하는 그런 공격 같은 경우에는, 그 공격 코드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그 예측이 솔직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윈도우즈 7 환경일 때, 윈도우즈 2002 환경일 때, 2012 환경일 때하고, 이게 이스플로이트가 공격이 원격 코드가 잘못 날아가면은 얘가 그냥 장애만 발생하는 것이 수준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블루스크린 떠버립니다. 블루스크린.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전에 SMB 취약점 나왔죠. 워너크레이 관련된 SMB 취약점이 나왔는데, 그 취약점이요, 잘못 들어가면요, 공격의 메모리 값들을 건드는 것에 잘못 들어가면요, 그냥 블루스크린 떠버립니다. 우리가 메모리 잘못 건든다고 얘기를 하죠. 커널 쪽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공격 코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테스트 환경, 우리가 리얼한 해킹, 뭐 스테이지 환경, 그런 데에서 한번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실서비스 대상하고 똑같은 스테이지 환경들을 진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것이 사실 그것들이 이제 보안 담당자의 역할이에요. 이제 모이해커 입장에서는 그냥 와서 도메인 주십시오, 서비스 하십시오. 물론 이제 모이해커 인력의 PM들도 경험이 많으면은 그렇게 분류를 해서, 공격 대상에 대해서 분류를 하면서 이제 방법론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것들을 실서비스 대상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서비스 대상으로 어떤 원격 코드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지 않아놓으면요, 나중에 범죄자한테 오히려 당해요. 범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취약점들, 똑같이 취약점 공격을 하게 될 건데, 딱한 방이거든요. 딱한 방에 의해서 서버가 내려가 버렸다. 이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것이죠. 그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걸 수동으로 다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다 수동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 도구라는 것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나의 보조 역할들을 하면서, 하지만은 그 보조 도구를 역할을 위해서 꼭 수행해야 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실 칼리 리눅스라는 것은 모이해커 인력들이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보안 담당자들이 더욱더 많이 활용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모이에코 인력들은 모이킹할 때는요, 블랙박스예요, 거의 대부분요. 그 다음에 도메인이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몇달 동안의 진단을 하다 보면은 모든 전수 서비스에 대해서 다 하게 되겠지만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도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도메인에 대해서 뭐 보통 일주일, 정말로 길면은 뭐 2주, 뭐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이킹 할 때는 그것들을 다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 장애 현상들이요, 내가 이 자동도를 돌렸을 때 장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꺼려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환경 분석할 때 정도 수준, 예, 그 정도, 그 다음에 정말로 이게 공격 코드가 정확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내가 효율적으로 이것들을 도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칼리눅스 아니면 자동 도구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보안 담당자, 그죠? 누가 보안 담당자가 사실 내부 모이킹을 하는 거나 대량의 서비스 점검할 때 최고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안 담당자예요. 보안 담당자입니다. 특히 우리가 모이킹을 할때 대외 서비스죠. 우리가 DMZ인데 대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내부에 침투 가능하냐 안 하냐라는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부 모이킹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특히 요즘에 이제 ISMS 인증 같은 거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요. 대외 서비스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 모이킹 들어와서 내부 모이킹 하는 것들은 그냥 어느 정도 노멀하게 이렇게 수행을 하고 빨리 마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것은 내부 모이킹이거든요. 내부 모이킹을 통해서 우리가 악성 코드가 걸렸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해킹을 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통 보는 것들이 내부 모이킹이란 것이죠. 그래서 내부 모이킹의 자동도 그 내부 모이킹을 할수 있는 언제나 할수 있는 사람들은 보안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대량의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이커 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웹 서버 왔었죠. 그쪽에서만 보고 이제 마치는 경우인데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량의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은 수동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못하죠. 못합니다, 이거요. 1년의 대외 그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해야 하는 것인데 힘들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할수 있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포토 점검을 할수 있냐, 자기의 시간 내에 다른 일들도 되게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많이 사용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책을 칼리 리눅스 책 제가 뭐 출판을 했었죠. 그래서 칼리 리눅스 책을 썼을 때가 모이킹 했을 때 칼리 리눅스 책을 쓰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칼리 리눅스라는 것에 이런 도구들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쓰면은 뭐 포트 스캔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모이킹 컨설턴트를 할 때는 이제 칼리 리눅스보다는 이제 백트랙 조금 더 제한된 도구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대기업 계열사로 가면서 웹 호스팅 업체까지 하다 보니까 몇천 대의 서버들을 제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 침해 사고 대응이나 이제 모이해킹이나 아니 오픈전 보안성 검토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얘를 수동으로 하나하나씩 다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앞에 유튜브에서 또 이야기를 했듯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냐는 것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이제 뭐 파이썬을 이용한 자동 도구들을 조금 이렇게 스크립트 형태로 만들어낼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것들을 모든 도구들을 제가 다 하나씩 제작을 할수 없다 보니까 이제 칼리 리눅스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아, 요거는 되게 대량의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는 보안 담당자들이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하는 도구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활용을 해야만이 이게 좋은 도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그냥 뭐 사용하지도 않고, 실습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현상도 보지 않고, 그냥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럼 그 다음에 그것들 내가 파이썬 코드를 그러면 짜라. 굉장히 비효율적인 이야기죠, 그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도구들은 보조 역할들을 할 뿐이에요. 이 칼리 리눅스 안에서 내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워드 파일을 작성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딸랑 요 칼리 리눅스 하나만 딱 가지고 나 모이킹 하러 와야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얘는 되게 보조 역할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실행을 해야만은 도구들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서만 이렇게 실행되는 서비스들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 설치가 돼서 보안 솔루션도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들 점검을 해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보조 역할들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내가 진단을 해야 하는 그런 도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진단 방법론을 계속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경험이죠. 경험을 하다 보면은, 아, 이때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야 하는구나. 이때는 이런 도구들을 내가 활용하면 좋구나. 보고서 작성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익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신만의 이제 방법론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이전에 자기가 했던 그 도구들만 너무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좋은 도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최신 버전이 있고, 버프 스위터나 그런 것들도 계속 최신 버전으로 나가는데, 이전 버전들만 고집하고,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그 도구들만 고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그 이후에 도구들을 많이 사용해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칼리 리눅스에서는 그래도 최신 버전,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업데이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된 버전들을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세 개를 돌렸던, 이게 세 개를 돌려야만이 나왔던 그런 결과들이 하나에서 다 나오는 그런 도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오픈소스 도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요. 칼리눅스하고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돌아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버전에서 파이썬에서 돌아가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윈도우즈 버전에서는 그런 연계 공격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는 여러 도구들이 이미 이렇게 합해져가지고 융합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 오픈소스들도 거기에 맞춰서, 칼리 리눅스에 맞춰서 개발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대비한 환경이나 우분투 환경에다가 어떤 도구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칼리 리눅스에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좋죠. 하나의 도구들을, 역할들을, 보조도구를 만들고, 그게 최고의 도구가 바로 칼리 링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항상 저는 강의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요거예요. 테스트 환경에서, 이게 칼리 리눅스를 사용하던, 뭐, 다른 도구, 자동 도구를 사용하던, 아니면 정말로 어떤 좋은 유료 도구들을, 뭐, 이렇게 키값들을 어디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시던, 아무튼, 테스트 환경에서 마음껏 실수를 할수 있는 곳은 학생 때예요, 학생. 저는 학생 때 많은 것을 좀 경험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많은 것을 경험하는 거, 실무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실무, 학생들한테 뭐, 실무를 많이 경험해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실무 경험이 아니고, 그 테스트 환경들. 이게 A팀, B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팀별로 공방전을 하세요. 내가 이 서버에 네가 설치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공격을 하겠다. 근데 공격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 악성 코드들 이런 것들 한번 뿌려볼게. 한번 감염 좀 돼봐.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이제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활용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만이 나중에 침해 사고 분석을 하던, 어떤 거 현상들을 보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수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요, 나중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실무하고 이제 저 여러분들이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마음껏 실수를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실무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겠죠. 예, 서비스가 멈추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마우스 하나 클릭하는 것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다가 입력하는 것도 조심해요. 혹시나 뭔 현상이 일어날지 몰라. 혹시나 개인정보가, 고객정보가 어디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때 그런 경험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이제 연차가 5년차, 이렇게 6년차 되더라도 자동도구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이런 자동도구의 좋은 것들을 이제 가져와요. 회사에서 사줘가지고 요걸로 전수진단하면 돼.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돌려봤는데 그때 이제 변수가 발생을 해버린 것이죠. 뭔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막 게시판 장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서비스 영향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들죠. 뭐 여러 자동도구들, 오픈소스 옵션들이 있는데, 그 옵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돌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환경에서 충분히 학생일 때 많이 하세요. 정말로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많이 테스트 환경 만드시고요. 많이 돌려보시고요. 많은 패킷들 분석해보시고 많이 해보세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실무 여러분들이 가시더라도 그 사항들을 알기 때문에 걔는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걔는 조심해야겠다. 얘는 매뉴얼 해킹으로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조금 판단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냥 마지막으로 이걸로 끝날래요. 힘드네요. 예, 그래서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